키워드로 이슈를 알아보는 클릭 키워드입니다.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불량 마스크 압수입니다. 불량 마스크 2만 장이 긴급 압수됐습니다.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0개 단위로 비닐봉지에 담아 종이박스 등에 포장된 불량 마스크 2만 장을 긴급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보건용 마스크 8,100개를 매점 매석하거나 제품의 사용기한을 삭제한 업체도 적발됐습니다. 이 밖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허위 과대 광고한 사례도 103건 적발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시정 조치를 의뢰할 예정입니다. 불량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유통이나 매점 매석 등은 120이나 민생범죄신고앱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키워드는 살균 방역소독입니다.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공영차고지 방역소독이 진행됩니다. 서울시는 공영차고지 29개소 주차장을 대상으로 주 1회 살균 방역소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공영차고지는 시내버스의 출발 지점이자 종착 지점으로 버스 운전기사와 차고지 관리인들이 근무하는 곳입니다. 이곳엔 시내버스를 비롯해 총 4,276대의 차량이 입주해 있습니다. 서울시는 앞으로 3개월간 공영차고지 방역소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. 마지막 키워드는 최대 64% 할인입니다. 제철 첨가물이 최대 64%까지 할인 판매됩니다. 서울시는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에서 상생상회 과잉농산물 판로지원 팝업기의 판매전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. 농산물 과잉 생산과 코로나19로 판로난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마련되는 자리입니다. 판매전에선 감귤과 사과 등 8개의 제철 첨가물이 판매됩니다. 행사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3일간 진행됩니다. 지금까지 클릭 키워드였습니다.